누가 내 욕하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댓글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요청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때는 판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리뷰를 꼭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아주 괜찮은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누가 내 욕을 하면 귀가 간지럽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유 없이 귀가 너무 심하게 간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더 답답해지는데요. 이럴 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내시경 카메라가 달려있는 귀이개인데요. 이렇게 작은 제품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9,00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요.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그냥 속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품 이미지가 실제와 차이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디자인은 작은 소형 드라이버처럼 보입니다. 이미지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실제 제품은 약간 저렴한 느낌이 있네요. 제품 사이즈는 귀이개 포함 14.5cm 정도고요. 손잡이에는 제품 사용을 위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내시경 카메라 주변에 있는 LED 라이트가 켜지고요.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130mAh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배터리 교체 없이 귀이개를 간편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다 싶죠? 제품이 크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싶은데요. 사용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귀이개 앞쪽을 보면 지름 4.5mm의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는데요.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 과연 작동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이게 300만 화소 카메라이기 때문에 영상 품질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송 속도는 30fps로 초당 30프레임이 전송이 돼서 끊기는 느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비버드 귀이개를 사용하려면 먼저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앱을 설치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iOS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한 다음에는 제품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비버드로 시작되는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요. 문제는 제품 리스트에 이 제품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많이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설정으로 가서 언어를 중국어로 바꿔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앱을 다시 시작해보면 제품 리스트가 달라져 있는데요. 비버드 R1을 선택하면 카메라 화면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도 제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화질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놀랐고요. 끊기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카메라면 아주 훌륭하다 싶은데요. 말도 안 되게 기능도 많습니다. 넓게 볼 수 있는 와이드 렌즈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포커스 렌즈 선택이 가능하고 화면 잠금 기능으로 카메라 영상만 집중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메뉴 위치를 상하 반전할 수도 있고 카메라 영상을 좌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느껴지는 방향과 화면으로 보이는 방향이 다를 때는 좌우 변경을 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 기능도 있는데요. 사진, 동영상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카메라가 아니라 귀이개이기 때문에 귀를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귀이개 부위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귀이개가 실리콘 소재로 덮여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부드럽지만 이것 때문에 귀가 시원하게 파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실리콘을 빼면 조금 낫긴 합니다. 다른 단점은 LED 라이트 때문에 온기가 느껴진다는 건데요. 귀가 예민한 부분이라 실제 온도보다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비버드 귀이개로 귀를 파보면 귀지가 눈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작지만 카메라로 보면 거대한 귀지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모두 파내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귀를 여러 번 긁어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귀가 조금 아픈 느낌이 있는데요. 눈에 보인다고 너무 깊숙하게 넣거나 귀지를 완벽하게 모두 제거하려고 하면 귀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코 속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입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귀이개를 빼서 입안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피에 염증이 많아서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싶지만 딱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두피 상태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버드 귀이개는 진짜 아무 기대 없이 구매한 제품이었는데요. 성능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중국 제품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고 제품이 조금 부실한 느낌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참 좋고요. 카메라가 고화질로 끊김이 없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이개보다는 작은 내시경 카메라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앱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활용도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와, 이거 카메라 어떻게 만든 거야? 성능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참 신기하네.